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인의 개인 기업의 자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인 기업의 자본의 경우 법인 기업의 자본보다 구조가 간단해요. 다 자본금을 처리되거든요. 일단 자본금의 증가, 감소 원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익이 증가하면 개인 기업의 자본금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기업주가 추가로 돈을 넣어주면은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자본금의 감소 원인은 반대겠죠. 손해가 나거나 기업주가 돈을 빼가거나 그런 경우에 자본금이 줄어들어요. 관련 붕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주가 추가로 사업에 투자하면 붕괴가 이렇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죠. 차변의 현금. 상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상품. 뭐 그러면은 차변의 상품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돈으로 투자한 경우도 있지만은 현물로 투자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붕괴가 된다는 거죠. 자본금의 의미는 나중에 뭐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회사 입장에서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주인한테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주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회사 자금 인출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인출금 계정, 인출금. 그래서 돈 빠져나가고 차별 인출금 쓰고요. 이건 나중에 자본금하고 정리가 됩니다. 요건 돈, 요건 이제 전산액의 2급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이런 붕괴들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익비용을 모아가지고 자본금에다가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수익비용이 없어지면서 손익으로 통합되고 이게 자본금으로 간다는 거죠. 이익이 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손해가 나면 자본금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붕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붕괴가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기말 자본금 이렇게 계산되죠. 기초 자본금에다가 기업주의 추가 출자액, 인출액을 빼요. 더하고 뺍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을 더해요. 손실이면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기말 자본금이 나옵니다.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요 식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법인기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개인기업에 대한 것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죠. 다음 자료에 의해서 자본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려 있습니다. 일단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은 더해야 되겠죠. 자본금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개 더하면 50만 원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더해야 되겠죠. 9만 이렇게 하고 자기 주식하고 할인 발행 차금은 빼야 되죠. 그죠? 자본을 줄이는 거니까. 그러면은 12만을 뺍니다. 5 더하기 10은 12잖아요. 그러면 자본총액이 나오겠죠. 59 빼기 12 하면은 47만 나와요. 따라서 1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조금 요건이 엄격해야 돼요. 주발차하고 주알차는 동시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뭐각 계정별 관계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기출문제라든가 다른 걸 분석해 보면은 뭐 그런 얘기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하고 빼는 게 뭐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하고 많은 상계가 가능한데 그런 거 고려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1번의 답은 4가 되겠고요. 2번 보십니다. 기초계정하고 기말계정이, 기초자본하고 기말자본이 각각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초자본 15, 그리고 기말자본 2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 그냥 당기순이익. 현금 배당은 자본에서 차감되는 거죠. 빼기 5합니다. 재평가 잉여금의 증가.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15 이렇게 하고요. 무상증자하고 주식 배당은 저거는 자본의 변동이 없는 거죠.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이건 고려하지 않아요. 자본의 증감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X라고 해요.
당기순이까지 감안해야 기말자본이 나오죠. 10하고 15 이게 됩니다. 그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제가 다행히 잘못 쓴 것 같은데. 자, 15만원에서 5천원 뺍니다. 그죠? 그리고 15,000원 더해요. 그리고 당기순이 X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20만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요 만원이죠? 16만원에다가 X를 더하면은 20만원이 나와야 돼요. 그럼 당기순이익 얼마다? 4만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2. 무상증자후 주식배당은 자본의 증가나 감소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재평가 잉여금은 뭐 사실 저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것도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 항목. 이거 좀 기억, 그냥 암기를 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면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여기서 나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번 답은 2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자본의 실질적 감소를 가져오는 거래로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일단 그 현금 배당을 하거나요. 그죠? 자기 주식의 취득 또는 감자 있죠? 감자. 유상감자. 아, 유상감자 쓸게요. 이런 경우에 자본이 감소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본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감소. 1번 보니까 무상증자랬대요. 이건 자본의 변화가 없죠, 그죠? 2번. 발행한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입하여 소각하다. 유상감자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주식배당하다. 주식배당하면은 자본의 변동이 없죠. 4번.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 할인 발행이죠? 현금 받았어요. 저 경우는 자본이 증가하죠? 따라서 3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개인 기업인 명성상점의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려 있죠? 기말 자본금, 개인 기업의 기말 자본금 어떻게 계산되죠? 기초 자본금에다가 투자액 더하고 인출액 빼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을 더합니다. 기초 금액이 얼마예요? 기초 금액이 30이죠? 나보시면 나와요. 30. 투자액은 5고요. 인출액은 8만원이에요. 자, 이익. 수익에서 비용 빼면 되죠? 17 빼기 10 하면은 이익이 7이죠? 따라서, 기말 자본금은 34가 됩니다. 34만원. 따라서 4번의 답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본 관련 내용을 좀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인 기업의 경우는 주식 발행,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취득, 그 다음에 뭐 재발행, 소각, 이익 배당, 그죠?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항목이 있죠? 그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전반적인 내용이 이 문제에 다 들어있네요. 뭐 여러 가지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복습을 하신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